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순간에 바로 내려오지 않던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에게 찾아가서 아론을 설득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장 내려가서 내가 저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아론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저는 이들의 대화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특별히 지도자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의 중요성, 부모의 중요성입니다. 부모가 맡은 책임감이 얼마나 큰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 아이들을 거룩한 길로, 그 거룩함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 책임감. 아이들이 커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요구가 이제 생겨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요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요구가 어떠하든지 정말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할 책임감이 우리들을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른 길, 생명의 길, 그 길은 정말 좁은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좁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정말 그 바른 길을 알고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또 내가 관할할 수 있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소중한 책임감을 다 이루지 못한다면 아론처럼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설득에 의하여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그래서 결국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참혹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사명감, 아버지로서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깨달아서 그 무지한, 아니면 완악한, 정말 고집세 아이들을, 인간, 죄인들을 바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